3. 횃불 언약의 축복. 횃불 언약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통해 자기는 죽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시어 정령코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요셉은 유언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그날 자기 해골을 메고 나가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켰습니다. 횃불 언약이 있은 지 276년이 지났음에도 그 언약이 단절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영원히 계승되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자신이 죽은 후에 야곱과 같은 정식 장례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향재료를 넣어 방부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주전 1446년 요셉이 죽은 지 36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고하사 출애굽하였으며 이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의 해골은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기간 16년을 지나 비로소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세겜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요셉의 해골은 언약 성취의 확실한 표징이었으며 요셉은 횃불 언약을 성취시킨 마지막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은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와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향유한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만을 바라본 요셉의 확고한 신앙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셉이 받아 누린 축복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 요셉이 받은 축복. 야곱은 요셉이 받은 축복에 대하여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무성한 가지의 축복. 공동 번역에서는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라 꼭 그 뜻을 살려 시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성한 가지는 한자로 우거질무, 성할성으로서 그 뜻은 초목이 많이 나서 우거지다이며 히브리어로는 파라인데 열매가 풍부하게 맺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그 가지가 무성하되 이파리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가지마다 열매가 셀 수 없을 만큼 가득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뿌리라고 한다면 이삭은 싹이고 야곱은 줄기입니다. 그 줄기에 열두 가지가 생겼는데 그 열두 가지 중에 가장 무성한 가지가 요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마치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했던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두 지파를 합하여 제1차 인구조사에서는 7만 2,700명, 제2차 인구조사에서는
8만 5,200명으로 어느 지파도 그 숫자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무성해졌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 25절의 말씀대로 젖먹이는 복과 태복을 받아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또한 요셉의 후손은 가나안 땅의 중앙에 가장 토질이 좋은 곳을 기업으로 받아 물산이 풍부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의 말씀대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알맞은 우로와 풍부한 수원으로 인하여 다산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담을 넘는 축복. 요셉의 생애는 그 열매가 담을 넘어 남에게 풍성한 유익을 끼치는 생애였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에까지 미쳤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과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총무를 삼기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형통의 복을 보디발의 집안이 함께 누린 것입니다. 또 요셉이 옥에 있을 때에는 전옥과 옥중의 죄수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 맡기면 무엇이든지 다 형통함으로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옥과 옥중의 죄수들이 요셉과 함께 형통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이 총리로 치리하는 동안 바로와 애굽 전 백성과 근방의 족속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요셉 때문에 양식을 공급받아 살았으니 종이 되어도 고맙기 그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요셉의 지혜로운 치리로 말미암아 애굽 나라는 강성하게 되었고 바로의 왕권은 강화되었습니다. 모두 나라의 땅을 경작하게 함으로써 나라 안에 백성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안정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놀라운 복을 누린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의 형제와 아버지, 형제들의 가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 고센을 기업으로 주라 명하였고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았으며 기름진 것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서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도 요셉이 열한 형제와 그 형제들의 자녀까지 모두 길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가족 전체를 살렸으니 요셉은 야곱이 예언한 대로 열한 형제 가운데 뛰어난 장자요 실로 정상에 우뚝 서 있는 머리의 정수리였던 것입니다. 3. 지속적으로 뻗어나가는 축복. 창세기 49장 22절에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 넘었도다는 히브리어로 차드로서 그 뜻은 올라가다, 뻗어가다, 행진하다입니다. 이것은 그 무성한 가지가 집 안에만 있지 않고 담을 넘어 집 바깥으로 지속적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가지가 계속해서 뻗어나가 담을 넘어서 옆집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손들도 마음껏 따먹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한 모습은 바라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하고 또 그것을 먹는 이들의 입을 즐겁게 하고 그것을 배불리 먹는 이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야곱은 창세기 49장 26절에서 영원까지 한없이 이어지는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말씀.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에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 영원한 산의 한없음 가치라는 말씀에서 한은 히브리어로 타바로서 경계라는 뜻이며 없음 가치는 히브리어로 아드로서 까지라는 뜻입니다. 곧 영원한 산의 한없음 가치는 영원한 산의 경계까지라는 뜻으로서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 영원하고 끝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영원한 산은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복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서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2. 요셉의 신앙. 횃불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요셉은 실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위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1. 고난을 이기는 신앙. 창세기 49장 22절에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었도다라는 단어는 저절로 담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담을 올라가는 수고를 동반합니다. 즉, 담을 넘는 요셉의 생애가 그다지 평탄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을 야곱은 창세기 49장 23절부터 24절에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기 군박은 막힐 군, 핍박할 박으로서 어려운 고비에 막혀 일의 형세가 급함, 적에게 공격을 당하여 괴로움을 받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탐으로 함정에 빠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삶이 많은 대적들을 통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모든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을 때 그는 눈앞이 캄캄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누명으로 차디찬 옥에 갇혀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을 때 그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그 초라한 요셉을 알아주고 요셉을 위경에서 건져주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고난을 이기며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으며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샘 곁의 신앙. 요셉이 횃불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횃불 언약을 성취시키는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샘 곁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샘 곁에는 히브리어로 알레아인으로 그 뜻은 샘 바로 위쪽에 샘에 붙어서 입니다. 만일 뿌리가 샘 곁에 심기지 않은 나무라면 일시적으로는 무성할 수 있어도 조금만 지나면 쉬쉬들어 버리고 열매도 무르익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생은 물이 모자라 헐떡이지 않고 늘 샘 곁에서 항상 풍성하고 새로운 생수를 공급받는 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속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사는 요셉의 신앙 특성은 그의 생애를 통해 여러 번 증거되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라고 거절함으로 그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고 자신은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그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라는 뜻을 가진 에브라임이라고 지음으로 지금 받고 누리는 축복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애굽의 둘째 치리자로서 큰 재물을 손에 쥐고 있을 때에도 속임수를 쓰지 않고 모든 재물을 바로 왕궁으로 돌렸습니다. 샘 곁에 깊이 뿌리 내린 요셉의 신앙 양심은 맑고 깨끗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기까지 미워했던 사실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받아들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전략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임종 자리에서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바짝 붙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기도입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신명기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샘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